피아노의 대가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평소 여행할 때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 작은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도 어디서든지 틈만 나면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로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자가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의 대가 답지 않게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루빈스타인이 제자를 바로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아내가 알고, 아니면 평론가가 안다. 뭐 다른 데에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평론가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저 옆에 있는 사람은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가난한 이렇게, 가난한 이렇게 하는 거. 이 파블로 카잘스가 9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파블로 카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6시간씩 연습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95살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에 6시간씩 연습한다고 합니다. 요즘 많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라가라.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가라. 너희들이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계속해서 전진하며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조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때가 오래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어서 믿음이 잘 자라서 선생님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갑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지 않습니까? 물이 쑥 빠집니다. 남아있는 게 있나 싶지만 그 물을 받고 조금씩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 뭐합니까? 젖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야죠. 열심히 쪽쪽 빨아들이는 게 얼마나 이쁩니까? 잘 먹습니다. 조금 자라가면요. 그 다음에 뭘 줘야 됩니까? 매일 젖만 줍니까? 아니요. 이유식을 만들어줍니다. 다 싹 갈아가지고 뭐 그걸 먹으면 맛있겠나 싶지만 이유식을 줍니다. 조금 자라면 밥도 주고 더 자라면 고기도 줍니다. 태어나면 점점
자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몸은 이만큼 커졌는데 밥 못 먹고 젖병만 빤다면 어떨까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쪽 편에 있는 아가야는 극히 정상적입니다. 건배를 하고 있네요. 쟤는 젖병을 빠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한테 이거 젖병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야기했다 징그럽다고. 저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젖병 먹고 저걸 장난치는 거라고 보면 좋겠지만 뭐 진짜 저렇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히브리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저렇다고요? 다 커가지고 뭘 먹고 있습니까? 젖병을 빨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뭘 먹고 계십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젖이나 먹어야 할 그러한 아직 약한 사람입니까?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자란 사람, 어른들의 것이다. 장성한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단단한 음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잘 드실 수 있죠? 조금 상한 거 먹어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상해도 이 정도 먹었으면 상하지도 않고 괜찮습니다. 질긴 것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상한 거 먹으면 버뜩 탈납니다.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질긴 것도 못 먹고 늘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복돌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습니다. 토지 소산에도 복받습니다. 모든 재산에 복이 다 임합니다. 떡 반죽 그릇 재까지도 복이 만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겠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쉽게 아멘! 합니다. 왜냐? 복이 좋으니까요. 누가 복을 싫어하겠습니까? 돈 준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도 돈 주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돈 이야기하고 복 이야기하면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복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재밌는 것이 많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요. 강도 건너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쉽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물도 지나고 강도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난다. 엄청난 두려움, 공포가 함께할 때도 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수 믿어도 어떤 걸 걸어가야 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편하고 좋은 길만 걷는 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을 듯한 위협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잘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 어린 사람, 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입니다. 죽을 위기를 맞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엄청난 어려움 중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어른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른, 장성한 그리스도인, 좋을 때도 하나님을 당연히 잘 섬기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닥쳐올 때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아이에서 점점 자라서 믿음의 어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어른들의 것입니다.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각을 사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학교 가서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있다 보면 자라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뺑글뺑글 돌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이카노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도 내가 왜 지쳤는데 안 되지? 내가 원하면 안 되지? 저 사람 잘 되는데 하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도 지각,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디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더듬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리고 귓구멍을 팍 열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베리아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생각하고 고민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복받는 말씀을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믿으면 복 준다고 하는데 뭐 생각할 게 있습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너무 고민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왜 저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저런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또 뭐 해야 됩니까?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농사저는 이제 작년에 한 해 지었습니다. 제가 농사 짓는 거 딱 첫 번째였습니다. 그 초보 농사꾼 저랑 베테랑 농사꾼 여러분이랑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융판 들리 저거 똑같다 하면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뭘 해야 될지 아직까지 고민 중입니다. 제 밭에 뭘 심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게 초짜 아니겠습니까? 고수들은 벌써 계획을 다 하고 비누니까 다 덮지 않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 로타리 쳐가지고 로타리 딱 쳐놓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뭘 해야 될까 아직 고민 중이라서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에서 발전된 단계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 해야 합니다. 말씀의 훈련 해야 합니다. 예배의 훈련 해야 합니다. 헌금의 훈련도 해야 되고 봉사의 훈련, 전도의 훈련도 다 해야 됩니다. 저에게 가끔씩 이렇게 묻습니다. 저 기도 못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저도 성경을 다 이해 못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면서도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안 해봤는데 됩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됩니다. 뭐라도 한마디 한마디 하다 보면 기도가 됩니다. 그게 연습이거든요. 기도의 연습, 말씀의 연습, 예배의 연습, 헌금의 연습, 봉사의 연습, 전도의 연습을 해야 믿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할 때 초보에서 고수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어른 되기 위해서 지각, 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단, 훈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입니까? 우리 이제 많이 신앙생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단단한 음식, 힘든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젖이나 먹으며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고수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야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각, 머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를 쓰고 성령을 덧입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어진 장성한 사람, 믿음의 어른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뿐만 아니라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어른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어른 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지각을 사용하고 기도, 말씀, 예배, 헌금, 봉사, 전도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